다음 64번을 봅니다. 64번. 5에서 20%의 아연 항동을 말하며 그랬어요. 5에서 20%대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구리 항동. 구리 합금. 구리 합금이 바로 톤백이죠. 톤백. 예, 톤백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고요. 강도는 낮으나 전염성이 좋습니다. 금색에 가까우므로 모조금이나 판및선 등의 판재, 선재 이런 얘기죠. 사용되는 재료 톤백입니다. 구리합금 중 항동의 대표적인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문주메탈이라고 하는 거는 육사항동을 얘기하는 거죠. 구리 60%, 항동 40%를 함유하고 있는 재료를 이제 문주메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합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주저용 알루미늄합금, 내열성이 뛰어난 주저용 알루미늄합금의 종류가 되겠고요. 항동, 구리합금은 아니죠. 네이버 항동은 육사항동에다가 주석 1%를 첨가시켜서 탈아연 부식을 방지한 재료가 네이버 항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봐서 답은 64번의 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1번 톤백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65번을 봅니다. 피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캐삭강에 첨가하는 원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캐삭강이다라고 하면은 구조용 합금강의 강인강의 종류로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황, 납, 흑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황, 납, 흑연 그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납만 보기에 주어져 있어요. 황이나 납 이런 성분들이 절삭성을 향상시키는 피삭성이라고 하는 게뭐 피절삭성, 피절삭 즉 절삭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성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납이나 항 이런 성분 말고 이 절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소로는 1번의 텔륨 그리고 4번의 비스무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과 절삭성은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65번의 답은 3번 주석으로 봅니다. 65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66번을 봅니다. 최심 입방 격자에 해당하는 귀속 원자수, 단위 원자수 얘기하는 것이죠. 최심 입방 격자, FCC. 최심 입방 격자 구조의 단위 원자수는 두 개죠. 두 개. 모서리와 최심, 즉, 최적의 중심, 이렇게 보고서 이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면심 입방 격자 구조 같은 경우는 네 개죠. 귀속 원자수가 면심 입방 격자 구조. 는 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밀육방 격자 구조가 있습니다. 조밀육방 격자 구조 같은 경우에 규소 원자수 역시 이제 2개가 되죠. 자, 66번의 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번을 봅니다. FC 평형 상태도에서 델타 고용체 플러스 L 융액, 감마 고용체가 일어난 온도는 약몇 도씨인가 그랬어요. 융액과 델타 고용체가 합쳐져서 감마 고용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포종 반응이네요. 그렇죠? 포종 반응. 포종 반응의 그 포종점의 온도는 1490도씨의 탄소 함량 0.18%에 해당이 됩니다. FC 평형 상태도에서 보면은 1538도씨 순철의 융용점 손철의 용융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떨어지는데, 뭐 비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H점이죠. H점이 있고 이제 1400도 N점으로 봤을 겁니다. 요 사이가 이제 델타 고용체. 델타 고용체 이렇게 되고, 여기 감마 고용체가 되고요. J점이 있죠. J점이 요 B점 요 사이에 있는 거네요. J점이 이렇게 있고, 이제 N점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2.0이 되는 지점 2점일 거예요. 2점과 연결이 되고,
B점은 이제 C점. C점이랑 연결이 되죠. 탄수화물 4.3%가 되는 공정점. 공정점에 이제 연결이 돼요. 여기가 이제 융액 상태예요. 융액 상태고 여기가 감마 고용체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예? 그죠? 이렇게 해서 J점, J점. 이 부분이 H죠. H점. H점. 그래서 H점은 델타 고용체. B점은 융액. J점은 감마 고용체.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죠. FEC 평행 상태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체와 고체, 델타 고용체라고 하는 고체와 결합이 돼서 델타 고용체와 전혀 다른 감마 고용체라고 하는 제2의 고체를 형성하게 하는 반응을 포종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종 반응. 포종 반응이 일어나요. 포종 반응. 포종 반응이라고 하고 요 J점을 포종점. 포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종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도는 1490도씨. 그리고 탄소 함량은 0.18%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면 됩니다. 768도씨는 순철의 A2벤테점이면서 강의 A2벤테점, 910도씨는 순철의 A3벤테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67번은 답을 4번으로 보고요.